안녕하세요. MDK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에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브 카드는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로 미세한 탐침이 웨이퍼의 표면과 접촉하여 신호를 읽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브 카드 관련하여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E는 자회사 타이거 일렉과 함께 유기물 소재를 기반으로 한 프로브카드 핵심 부품인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 트랜스포머는 프로브카드를 구성하는 메인 인쇄회로 기판과 검사하고자 하는 웨이퍼에 직접 접촉되는 니들 형태의 프로브 헤드 사이에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주는 중간 부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간 일본 후지츠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TSE는 프로브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스페이스 트랜스포머의 소재를 기존의 세라믹이 아닌 유기물로 활용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MLO는 MLC 대비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MLO는 비메모리 양으로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MLC는 샘CNS가 하고 있으며 메모리 양으로만 사용됩니다. 시장에서는 유기물로 만든 제품을 MLO라고 부르며 동사는 이를 일반적인 이름과 차별화해 STOML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번에 TSE가 개발한 STOML은 방막 폴리미드 필름을 3층까지 척층할 수 있습니다. ST 부품은 최근 반도체 칩이 고도화하면서 기존 평면 형태의 단순한 회로 패턴 수준에서는 내열성이나 전기 절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층 이상의 다층 폴리미드 방막 필름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즈는 최소 50 마이크로미터 피치까지 구현이 가능하여 프로보헤드가 일반적으로 실제 반도체 칩패드와 동일한 피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별 다양한 제품을 통해 고객사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TSE는 2021년도에 STO ML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자회사인 타이거 일렉과 함께 베트남에 이미 양산 시설을 갖췄으며 현재 50마이크로미터 피치의 STO ML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몇 곳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TSE는 STO ML을 자회사인 타이거 일렉으로부터 조달, TSE에서 STO ML을 공급하여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STOML의 D램용 혹은 비메모리용 양산 시점은 24년말로 예상되며 GPU 및 HBM용 웨이퍼 테스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